도로에서 야생동물이 차에 치여 죽는 일명 로드킬이 반복되는 구간에 이른바 주의신호등이 운영됩니다. 로드킬을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밤길을 달리던 차량이 급히 차선을 변경하고 갑자기 고라니가 중앙분리대를 넘어와 차에 치이기도 합니다. 죽은 야생동물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고 사고를 피하려던 흔적도 남아있습니다. 밤에 뭐 고라니가 그냥 와서 치더라고요. 갑자기 브레이크 잡았죠. 잡았는데 뭐 가슴이 철렁해져요. 홍천 국토관리사무소가 도내 8개 노선을 대상으로 로드킬을 조사한 결과 4개 노선에 87%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매년 5월과 6월, 10월 등 석 달 동안이 전체의 60%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로드킬이 특정 구간과 시기에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로드킬이 반복되는 구간에 시기별로 위험도를 알려주는 신호등형 안전표지판이 처음으로 도입됐습니다. 취약 구간의 시점과 종점에 표지판을 세우고 시기별로 적색과 황색, 녹색으로 구분해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로드킬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그런 구간을 시점과 종점으로 나눠주고 신호등형 표지를 통해서 다발 시기까지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차량 속도가 높을수록 로드킬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주의 표지판에 따라 안전 속도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